저의 최종 비전은 전 세계의 어느 사람이라도 정말 좋은 기업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더 덜어드리고자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비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7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6월 7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 현충일이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댓글들 보고 여러분들의 인성에 감탄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이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램, 당연히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고, 저의 최종 비전은 전 세계의 어느 사람이라도 정말 좋은 기업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더 덜어드리고자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비전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09% 하락하면서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1시간 전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경기 침체로 또다시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볼수 있지만 지금은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나니까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나스닥 종합지수 신고가 써 내려가고 있고 크게 봤을 때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다음 주에도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된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0.2%가량 상승하면서 우리가 그려가는 대로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U자형 파동으로 결국에 전고점 다시 한번 넘어줄 겁니다. 지금 중기지표 보시면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자,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지금 나쁘지 않고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는 2부 멤버십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고정 댓글에도 타임라인들 적어드리지만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순서들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랜만에 어제 2.7%까지도 상승을 보여주었죠. 종가는 1.7%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을 때 테슬라가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1%가량의 조정을 보여주었죠. 자, 테슬라 여전히 167달러.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라고 봅니다. 167달러 N자형 상승 파동의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2주 동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으로 볼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단기 지표 쌍바닥 패턴 나와주었고 골든크로스도 나와주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만약 상승한다면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다음 주부터 테슬라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테슬라 주봉으로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다음 주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크게 봤을 땐 이만큼의 상승폭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 한 25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어제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에 오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의 저항을 살짝 받고 있는 구간이죠. 일단 1차 목표가는 198달러 유지하되 리스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한 10% 정도만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뭐 맛있는 걸사 먹든지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을 사든지 할수 있겠죠. 크게 봤을 땐 애플 결국에 198달러 넘으면서 이 위로 한번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애플도 제가 4월 24일 날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정확히 481선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우리가 1차 목표가 초록색 선 61선 보고 가고 있었고 2차 목표가 전고점 530달러 바라보고 가는 중이죠. 충분히
2차 목표가 530달러까지 올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530달러도 넘는 흐름 보여줄 겁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메타 또한 제가 5월 1일 날 갈색선 121선 지지할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영상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구독해 두시면서 매일매일 보셔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월 1일이 갈색선 121선 딱 지지할 때 이때였습니다. 벌써 이 대형주를 한달 동안 14%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갈색선 121선과 겹치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이나 메타 최근에 멤버십 S클래스 커뮤니티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죠. 우리 멤버십 분들은 좋은 자리에서 저가에서 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 라인에 왔을 때만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면 되는 거죠. 절대 상단 라인 부근에서 뉴스 나올 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거의 12%가량의 폭이 차이가 납니다. 남들보다 12%가량 손해를 보는 것이죠. 상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존닷컴은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고, 전고점 190달러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죠. 상황 매우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노란색 선 21선 계속 지켜주면서 상승 중에 있죠. 어제도 0.75% 상승하면서 이제 중기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고점 178달러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알파벳도 제가 3월 12일 날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빨간색 선 241선 정확히 지지를 해주는 자리죠. 3월 12일 이날입니다. 이날에 빨간색 선 241선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것이죠. 알파벳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 라인에서만 모아 가면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고, 쉽게 투자를 해야 쉽게 수익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단기 지표 상승 추세에 이제 중기지표 다음 주부터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는 자리죠. 자,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갈색선 121선에서 깨지 않으면서 지지 후 반등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1차 목표가는 초록색 선 61선 885달러 부근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 전날에 12%가량 상승하였으니 조금의 조정을 보여준 것이죠. 자, SOXL을 SOXX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로 보시면 이번 파동이 아직 전고점은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자, 전고점 가격 243달러고, 243달러 조만간 다시 또 돌파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중기지표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고, 오늘 큰 상승 보여준다면 오늘이라도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 중에 있고, 지금은 좀더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SOXL도 4월 24일날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대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 타점을 한번더 말씀드린 것이죠. 이 고점에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점에서 모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0.12% 하락해 주었습니다. 거의 움직임 보여주지 않은 것이고, 지금은 이미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죠. 자, 크게 봤을 때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중지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QQQ도 갈색선 121선에서 매수 타점 많이 말씀드렸었죠. 벌써 한달반 만에 3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QQQ 차트로 한번 큰 그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QQQ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번 더 나와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상승은 2024년 이 갭을 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미국 증시가 하락할 거였으면
쌍봉을 만들면서 이 구간에서 하락하여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으면서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든 것이죠.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N자형 상승 파동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4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죠. FNGU도 갈색선 121선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어제 0.3%가량 하락하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살짝의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55달러 잡으시면 되겠고 TMF도 이 바닥 구간 지지를 할 때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지금 이게 짧아 보이지만 한 달 동안 한 24% 가량의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어제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겁먹을 위치가 아닌 것이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N자형 상승 변곡점에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언급해드렸고 그 후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상승 추세에 있으니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갈색선 121선에서 모아갔었고 최근에도 멤버십 커뮤니티에 매수 타점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망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만 모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상승 중에 있고 전고점은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33달러 한 달 안에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제가 5월 16일 날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려드린 대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1차 목표가 283달러 전고점 바라보고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대략 한 20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히 283달러도 넘을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았을 것이죠. 지금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이러한 상승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고 상승 파동의 바닥 구간이죠.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또 잡아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중기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이죠. 1차 목표가는 25달러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 중에 있지만 좀 앞에 매물대가 많아 보이죠. 클린스파크도 충분히 이 전고점 20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다음 주부터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제가 5월 10일 날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날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전고점 2000달러 바라보고 가고 있죠. 지금 벌써 약 한 달도 안 됐는데 40%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S&P500, ARM, 팔란티어 테크, 반도체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 관련주들, 밑에 있는 종목들과 질문 요청 주신 종목들까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리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오늘 모아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간추려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참고해 주시고 곧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